자, 오늘은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 중인 샤페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페론이 지금 중국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토피 치료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인 샤페론이 중국의 한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부터 아토피 치료제 누겔에 대한 기술 수출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이 단순히 업무 협약 단계를 넘어서 이 기술 수출 바로 전 단계라고 이제 볼수 있는 텀씬 계약까지 언급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기술 수출이 성사가 되면 샤페론은 처음으로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을 맺는 게 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진출을 하려면 이제 중국에서 임상 시험을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해당 바이오 기업이 샤페론의 이제 아토피 물질을 사서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품목 허가까지 진행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예. 누겔 같은 경우 이제 샤페론이 현재 국내에서 임상 2A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안으로 임상 결과를 만나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도 기술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31일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임상 시험 계획서 2상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자, FDA에 지금 임상 시험 계획서까지 지출한 상황인데, 자, 시장에는 지금 확실한 아토피 치료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샤페론의 좀 강점이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누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혈관 세포에 존재하는 염증 복합제를 좀 억제를 해서 그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이제 더 나빠지도록 하는 그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좀 낮추는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스테로이드제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안전성은 확보한 이런 물질로 이제 평가받습니다. 현재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는 이제 장기간 바르면 뭐 내성도 생기고 또 여러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만성 아토피 환자들한테는 이 스테로이드제가 권유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겔은 이런 부작용 없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토피라는 게 이제 발병을 하면 1년에 한 8번 이상 재발을 하고요. 한 네. 번 발병을 하면 15일 정도 이제 증상이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 환자들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우 안 좋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100일 이상 이 아토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유효성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겔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을 이제 국내에서 하는 동안 단한 건의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아서 안전성이 높은 약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샤페론의 누겔은 이 사이토 카인의 발현을 낮추는 물질이다. 이래서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자, 현재 아토피 치료제는 죄송합니다. 스테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 항히스타민제, 생물학적 제제, JAK 억제제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예. 그중 스테로이드가 이제 당연 1차 치료제로 가장 먼저 사용되는 약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이제 즉각적인 염증 완화 효과가 있지만 피부 위축증, 혈관 확장증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내성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만성 아토피 피부염 이제 환자들한테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비스테로이드 연고인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좀 가려움증 같은 그런 증상을 개선하는 데좀 효과가 약하다. 이렇게 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부작용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생물에서 추출해서 이제 세포 배양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약물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주사제입니다. 이제 사노피가 개발한 듀피젠트라는 주사제가 있는데 이게 약가가 근데 상당히 비쌉니다. 한 연간 1,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 놓고 너무 사용하기는 비싸네요. 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JAK 억제제는요,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JAK 경로를 이제 차단을 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좀 줄이도록 만든 겁니다. 이거는 주사제랑 다르게 먹는 걸로 나와가지고 복용 편의성을 좀 높였고요.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파이자의 시빈코,
에브비의 림버크, 일라이릴리의 올루미언트 이렇게 빅파마들이 다 이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렇게 아토피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치료제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작용이 이제 없고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뚜렷한 약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이쪽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고 이제 그중 하나가 이제 샤페론도 있는 겁니다. 네, 뭐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해서 국내 제약사들도 지금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규모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아토피 시장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스테로이드 참 발음이 어렵네요. 스테로이드 시장 규모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샤페론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아토피 시장 한 13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가격 비중으로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비싼 듀피젠트가 전체 시장의 40%인 5조 원을 차지하고 있고 네. 스테로이드가 이에 절반인 20%, 보습제 같은 게 이제 16%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듀피젠트는 이제 워낙 비싸니까 가격 규모 측면에서 비중을 높게 차지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보습제랑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자가 이제 80%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샤페론은 이 13조 원 가량의 이제 시장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스테로이드 시장을 좀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뭐 단순히 계산해 보면 2.6조 원 정도 이 시장이 나오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샤페론이 만약에 아토피 치료제 기술 수출을 여기서 하게 된다면 그 약물 가치는 한 1조 원 정도, 1조 원이 좀 넘어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네 이제 듀피젠트가 이제 성공을 한 다음에 듀피젠트가 사실상 성공한 약물로 이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다수의 제약사들이 아토피 치료제를 이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증 그러니까 좀 이제 아토피 증상 심한 환자들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경증 그리고 중증 등 환자한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샤페론이 이 스테로이드제를 대체한다면 이제 장기 안전성과 효과를 모두 잡는 그런 약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샤페론이 기술 수출을 할 경우에 약 가치가 1조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샤페론 개발 중인 약물이 이 치료제 이외에도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을 했었다고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논란이 있었습니까? 네네. 시장에서 이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네. 좀 이제 이게 유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임상 2 비상이고 코로나 치료제 후보 물질 이름은 누세핀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발표한 분석군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의 군에서는 유효성이 있다고 나왔고 하나의 군에서는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절반 반대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거네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절반의 성공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샤페론은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임상 3상을 하면서 이제 동남아, 중국, 뭐 남미 이쪽에 기술 수출을 좀 추진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임상 결과가 좀 이렇게 약간 논란을 일으키면서 임상 기술 수출이 좀 제대로 될 것이냐, 뭐 이런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데믹 전환으로 사실상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런 이제 좀 관심 저조한 상황에다가 만약에 샤페론이 임상 3상을 했다고 해도 과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내놓은 그 코로나 치료제의 효능을 앞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샤페론 측에다 임상 3상을 진행하시겠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네. 뭐 일단 진행을 하는 건 뭐 계획에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 최종 데이터 결과를 봐야 된다. 뭐 일단 임상 3상 신청은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정당의 사퇴론 측에서는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아토피 치료제 기술 수출이나 또 임상시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치료제 결과가 조금 이제 미흡하다 보니까 아토피 치료제 임상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샤페론의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원래 초기 임상, 전임상 이것만 진행을 한 다음에 바로 기술 수출을 한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아, 처음부터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글로벌 기술 이전이 이제 워낙 목표이기 때문에 따로 생산 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네. 그래서 꼭 기술 이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샤페론은 이미 국내에선 한 두 곳의 제약사한테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다국적 제약사한테는 기술 이전을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이제 샤페론이 지난해 10월에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목표가 3년 내 1조 원 규모 기술 수출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내걸기도 해서 앞으로 이게 향후 샤페론이 이제 기술 수출을 성공할 수 있을지 이제 시장 관심이 조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코스닥 입성 당시에 1조 원의 기술 수출을 달성하겠다 말을 했는데 자 이분이 누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술 이전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